도시락이 오기만을 기다릴 사람들, 서둘러 가야 합니다. 오늘 배달할 곳은 모두 40가구.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일일이 도시락을 가져다 주려면 부지런히 움직여도 2시간 가까이 걸리는 일인데요. 밥하고 반찬. 고마워. 맛있을 것다. 고마워. 갈게. 층마다 좁은 방이 빼곡한 건물. 할머니, 계셔. 좁고 가파른 계단이 끝도 없습니다. 집이 방이 많네요. 네. 여기 3층까지 있어, 3층. 오늘 주고? 토요일 날 주고. 오늘 주고 토요일 했다고? 맛있게 먹어라. 요 머리 조심하고. 사람들 되게 좋아하네요. 배고프고 반가우니까. 살림도 없지, 가스레인지도 없지, 냄비도 없지. 그러니까 4일 동안 라면 먹고 있으니. 용희 씨만큼 이 도시락의 의미를 잘 아는 사람도 없는데요. 계세요, 어머니. 아이고, 힘들어서 웃긴답니다.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 힘드냐고. 여기 두 개. 고맙다. 그렇다 보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는 법도 없습니다. 나또 거기 나또. 내가 꺾고 가야지, 못 꺾고 가. 됐어. 고마워. 아픈 분이 많은가 봐요. 예. 되게 아픈 분은 또, 쓰러지면 또 병은 또 힐링한 사람도 많아. 그럼 내려서 꺾으세요? 예. 예. 그런 기회 안 돌린 분이 있어요. 네. 한 봐야 이 밑에래. 이 밑에래 보세요. 그런데 길을 알려주는 용희 씨가 갑자기 분주해지는데요. 무슨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다 했지? 아까 이제 그 아주머니 있잖아요. 그 아주머니 물어봐. 박준호 씨가 어디 있어요? 박준호 씨. 박준호 씨 아까 거기 아니에요. 거기. 작은 것 하나도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은 용희 씨. 누구에게든 작은 도움이나마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 끝났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런데 여기 할머니 빼먹었어. 이런 할머니에게 소중한 한 끼인데 큰일 날 뻔했네요. 할머니! 문이 잠겨갖고. 아니, 이렇게 하면 할머니가 와갖고 갖고 가. 아니, 그거 없으면 안 주고 가도 되잖아요. 아니야, 주고 가야 돼. 밥 없을 수도 있고 반찬도 없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혹시라도 놔두고 가야 돼. 그래야지 할머니가 와갖고 밥 먹지. 더워. 이 애잔한 마음이 할머니에게도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